눈이 시리게 푸른 바닷가 옆 해안 도로를 자전거가 힘차게 달립니다. 뜨거운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게 뻗은 도로 위를 줄지어 지나갑니다. 제주 환상 자전거길입니다. 환상 자전거길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234km에 달하는 자전거길을 일주하며 맛보는 풍경은 제주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주도 외곽을 둘러싼 자전거길을 따라가면 성산 일출봉과 쇠소깍 등 제주의 관광 명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산읍에는 6.25 전쟁을 기념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전사한 제주 출신 강승우 중위를 기리는 호국영웅 강승우로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달렸습니다. 지난 6월 가평과 지난 3일 양평에 이은 세 번째 전적지 방문인데 6.25 전적 시설을 활용한 자전거 관광 코스 개발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전적지를 좀 다닐 수 있는 자전거 길을 개발하는 거라서 이제 그걸 안내할 수 있는 거, 자전거가 같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 전적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를 이제 잘 그 화살 표시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전세를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과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다부동 전투까지 문체부는 전국을 아우르는 자전거 순례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유 장관은 이어 제주의 맛과 멋이 녹아있는 관광지를 찾았습니다. 70년 넘게 제주에서 물질을 해온 87살 김춘옥 해녀의 삶을 담은 연극을 관람하고 해녀들이 물질에 잡은 싱싱한 수산물로 꾸린 식탁도 맛봤습니다. 해녀 할머니의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되게 감동적이었고 또 음식 맛까지 감동적이어가지고 계속 보는 내내 울컥울컥 울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어진 간담회에서 제주 지역 예술인을 만난 유 장관은 인구가 줄고 지역이 소멸하는 오늘날 예술은 사람을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예술 관광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